애들은 이거 보면서 그냥 해석하는 거야. 웰라고 하네. 아밀레이스 그러면 침체제 아밀레이스 그렇게 시각으로 기억을 합니다. 온몸순 한 한자 바로 한. 네, 이렇게. 근데 교사들은 주로 청각학습자예요. 교사는 듣고서 다 이해하잖아. 근데 청각은 인간에게 가장 고등 능력입니다. 듣고서만 이거 파워포인트 없이 그냥 해봐봐.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. 근데 여기 이런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. 그 다음에 촉각학습자. 애들 미니북, 뭐 종이 접기, 뭐 이런 거. 캥거루, 인상적입니다. 이거는 종이 접기 지도사가 될 아이가 선생님, 이거 외국 사이트 가서 2시간 보고 접은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꼼지락 꼼지락. 근데 이게 참 하기 어려운 얘기죠. 원래 우리 교사들이 애들은 발달 단계가 청각까지 미치지 못했어요. 못한 애들이 교실에 바글바글한데 걔네들을 대학생 수준으로 기대하고 수업을 하니까 자꾸 거기서 학습 스타일에 맞춰집니다. 그런 거예요.